시사의 새로운 코너 삐딱한 시선 시간입니다. 탁석삼 박사의 삐딱하지만 새로운 관점을 통해서 이제 대선판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맥락을 좀 짚어보는 코너인데요. 시시각각 쏟아지는 새로운 뉴스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대선 전체의 판도 변화, 후보들의 진짜 속마음을 좀 읽어볼 예정입니다. 탁 박사님, 코너 소개 마음에 드십니까? 아, 예, 뭐 저는 뭐. 아니 근데 우리 당에만 삐딱하게 하지 마시고 이번 주에는 대선 후보들의 말 속에 담긴 진짜 속마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를 칭찬하는 발언이었어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김대중 컨벤션 센터를 찾아 우리 진영 내에 가장 우수한 경륜과 또 경험 또 학식 영향을 가지신 이 이낙연 후보님을 빼고 어떻게 다음을 도모하겠습니까?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제 그 칭찬을 심하게 한 거죠. 칭찬을 심하게 하면 안 됩니까? 예, 그게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그 칭찬을 잘 안 해요. 아시죠?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 대통령 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칭찬을 장하게 한 것은 어떤 뜻이냐면 보통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저렇게 훌륭한 사람을 내가 이겼다 이거예요. 경선에서.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지만 내가 이겼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내 밑에 두고 있는 나를 사람들이 봐주기를 바라는 것이 상대방을 칭찬하면서 자기를 이제 돋보이게 하는 방법인데 저거는 항상 정치인들이 승자가 됐을 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동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 관계에 있으면요 꼭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뭐 칭찬해 줄 거 혹시 없으세요? 그러면요 한참 생각해요. 왜? 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기가 승자가 됐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마구 칭찬했는데 이게 훌륭한 사람이 나의 밑이다. 이렇게 이제 서열 정리한 것으로 보고요. 근데 저에 대한 반응이 재밌어요. 저보다 더 재밌는 거는. 이낙연 후보가 저랑 같은 장소에서요. 어떤 그 표현을 썼냐면, 이재명 동지라고 말을 해요. 복지, 안전,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동지와 민주당이 해내겠습니다. 이재명 동지는 뭐냐면 나는 너의 밑이 아니다. 우린 동지야. 민주당 동지일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그래도 이재명 동지라는 말은 상당히 그 공식석상에서 쓰기 어려운 말인데 딱 쓰더라고 정확하게. 제가 보기엔 그걸 보고 느낀 거는 아, 나는 그 서열에 동의할 수 없어. 이런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요. 민주당이 이재명과 이낙연이 이제 화학적 결합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런 결합은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 삐딱하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 웃고 사진도 찍고 그랬지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민주당의 오랜 당원으로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화학 결합은 뭐